제가 화해를 시작한 지가 20여 년 지나서 한 25년 정도가 이제 되어가고 그래서 어느덧 시간은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제가 화해 명인 신청을 하면서 작품을 구상을 할 때 그 여러 분야에서 화가 회화 작가 그 몬드리안 작품을 많이 응용들을 하시더라고요. 광고 또 뭐 의상이나 아니면 구두 뭐 티셔츠 여러 곳에서 많이 쓰고 있어서 저는 이제 꽃 작가이고 화해 작가라서 저는 여기 화해로 도입을 해봤습니다. 뒤에 이 사각 틀에다가 원목 틀에다가 몬드리안의 그 주 특성인 그 원색을 좀 넣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무슨 행거나 이런 거리용으로 대용으로 쓰게 됐어요. 그러니까 훨씬 이제 제 생각에는 깔끔하고 여름 작품이어서 밝은 색을 흰색을 주로 많이 썼고요.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관리해도 쉬운 반다나 뭐 이렇게 다육식물들을 주로 위주로 썼고요. 여기는 이렇게 된 작품에 그게 들어있어요. 여기 이렇게 여름이면 바닷가도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주로 이제 시원해 보이라고 이렇게 전복 껍질에 속이 들어가 있고요. 이 컵은 제가 위에다가 레이스를 이렇게 세워서 또 양산 대용처럼 이렇게 예쁘게 사용을 해 봤습니다. 그리고 또 소나무는 어쨌든 늘 푸르고 싱싱하니까 이렇게 해서 써봤습니다.